제14회 혼뿔 문학상 공모전 접수가 어제 마감된 가운데 국내외에서 200여 편의 작품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사단법인 혼뿔 문학에 따르면 올해 공모전에 접수된 장편 소설 수는 총 282편이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독일 등 해외에서도 작품 4편이 접수됐습니다. 제14회 혼뿔 문학상 심사는 다음 달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며 오는 6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합니다.